갑작스럽게 된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문화부지 비었습니다. 쇼호스트 이미정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임찬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이다. 그렇죠. 오랜만입니다. 저희가 최근 방송 그래도 하지 않았어요? 최근 혹시? 방송? 같이? 아니 개인적으로. 아, 개인적으로 했죠. 개인적으로. 저 한 3일 전에 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일주일 반 만에 왔거든요. 일주일 반이요?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자주 듣기 힘들어졌는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 방송 네. 한 방송 여러분들 저희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개편하면서부터 네. 네. 많은 분들이 하루에 한번 매일매일 본 것 같은데 매주 네. 이렇게 근데 이제는 노예별로 이제 저희가 고정 시간 챙겨서 여러분들이 네. 뭐 주의해 주셔서 챙겨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집중해서 더 좋은 제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더 그쵸. 많은 분들이 더 상품의 또 이제 질을 더 높이기 위해서 집중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또 오늘도 여러분들 저희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또 좋고 또 실용적이면서도 또 지금 시기에 또 가장 필요한 또 제품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바로 네. 이 방송인데 그냥 방송도 네. 아니고 저희가 프리미엄 그렇죠. 방송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고 있는데 네. 이 컬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폭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기능도 놓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또 프리미엄이라는 네. 이름답게 다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혹시 맞습니다. 제가 방송이 필요하다 또는 우리 수험생 집에 있으시면 오 좋다. 차량을 야야. 하셨다 하시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네. 일단 날씨가 굉장히 덥긴 해요. 그런데 차에 타면 그래도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땀이 흘리고 그러진 않은데 그런데요 내리면요 네. 이 다리 부분에 이 땀은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살이 이렇게 맞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땀은 어쩔 수가 없는데 하지만 저희가 오늘 가지고 온 이 방송은요 네. 통풍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이게 하나하나씩 저희가 보여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쉬 원단이라고 해서 일단 통풍이 잘 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색상은 네 가지가 있고요. 네.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반적인 가죽 시트에 앉게 되면 가죽의 열과 이 열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땀이 그대로 차고 습기가 그대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와 다리가 도덕도덕 붙어가지고 끈적끈적해지고 이렇게 막 차에서 내리면 바로 그렇게 되는데 그쵸? 일단 우리 쿨메쉬 원단이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일단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 이게 되게 가벼워요. 네 진짜 가벼워요. 되게 가벼워요. 날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가볍습니다. 가벼운데 이 가벼운 게 그냥 좀 뭐라고 할까 가벼우면 막 움직일 것 같고 그렇잖아요. 고정도 잘 되어 있고요. 맞아요. 무엇보다 색상이 가운데 부분에 컬러 있고 네. 끝부분에는 우리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금방 오염물질 묻어서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질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두운 컬러로 테두리에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때 그런 걱정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색상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만큼 네. 여러분들이 취향에 맞는 색상을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여성분들 차량에는 좀 더 좀 화사하게 아이템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색상들을 많이 해주시면 또 좀 더 인테리어가 좀 더 화사하게 살아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김슈님께서 오셨다가 붕어 하나 딱 보내준 거 같은데. 가셨네요. 네, 바로 가셨어요. 감사합니다. 또 다크 오렌지.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취향을 갖고 계시던 간에 다양하게 색상을 고르실 수 있을 만한 색상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하나하나 보시면 뭐 거부감이 들거나 뭐 아 저 색깔 정말 보기 싫다 이런 색상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네. 가장 많이들 애호하시는 가장 좋아하시는 색상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남자들은 방석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방석하면 덥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굳이 내가 방석에 앉아서 왜냐하면 그 면 방석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통풍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요. 걸리적거린다고 생각하기 싫을 텐데 맞아요 걸리적거리고 맞아요. 여섯 번째 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자 동건님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방석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리미엄이라고 프리미엄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자 쟤는 저의 연색 컬러로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싶습니다. 화사합니다. 예쁘죠. 네. 지금 보시면 요거는 되게 네. 가벼워요. 정말 가볍고 정말 가볍고요. 가벼워서 이게 보시면 가까이 보셨을 때 이 재질 자체가 네. 통풍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통풍이 때문에 지금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다 그냥 뭐 디자인만으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통풍이 잘 되게끔 그래서 맞습니다.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방석이라는 네. 게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절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람이 얼굴 다 생긴 것 다른 것처럼 네네. 몸 체형 생긴 게 다르잖아요. 네. 앉았을 때 배김 현상이 나는 게 없을 때 융통성 있게 앉을 수 있게 잘 좀 딱딱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